메가스터디 단어암기 전문강사 김동영입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에 N수생들과 그 다음에 고3들은 어떠한 기점을 노릴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반드시 보다 부동의 1등급을 확실히 찍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2, 3등급인 친구들은 지금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게 될 거야. 공부를 해봤으니까 알죠. 뭐죠? 아, 어휘가 1등급으로 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어휘학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는 제가 어휘 전문 강사라 해서 얘기하는 거 또 내 강의를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전에 가장 효율적인 강의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인강을 듣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모든 사이트에 유일한 단어 암기 전문 강사로 매칭되어 있는 이유는 반드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한번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와 주실 부탁드립니다. 갑니다. 일단은 저희가 거의 다 매패 수강생이야. 그럼 매패 수강생들은 특히 매패 수강생이면서 출발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가? 자, 매패 수강생인데 자기가 1등급은 확실해. 2등급도 상위권이야. 그러면은 자기가 어휘를 어떻게 좀 보충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제 강좌 중에서 그 필수편 강좌가 있어요. 근데 필수편 강좌의 내용만 보지 말고 또는 필수편 강좌에 그 써있는 단어만 보지 말고 제가 이 필수편 강좌를 어휘를 확장시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단어를 갖고 계속 확장시키는 연습을 하거든. 가령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을 다 확장시키거든. 필수편에서. 그럼 자기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칠판에 적혀져 있다는 요거 하나란 말이야. 그럼 나 이거 아는데 이걸 또 듣나? 이러면서 넘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강좌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 내가 2등급이어도 필수편 들으세요 라고 할 때 아, 제가 몰랐던 걸 다 속속히 잡아주는 것 같아요. 또는 뭐냐면 헷갈렸던 단어를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틀이 잡혀. 이런 친구도 되게 많아요. 1, 2등급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그래도 잘 모르니까는 이 1, 2등급 상위권 애들은 필수편 강좌의 그 복습 테스트 편이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시작. 그 책과 그 다음에 칠판에는 내용을 보지 말고 필수편에 있는 복습 테스트 편이 있어. 그 테스트지가 있어. 이 테스트지가 내가 진도를 나간 요거는 그 표제어지만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테스트지를 만들었거든. 그 테스트지를 다운로드 하세요. 그래서 이 테스트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야. 아, 내가 이 테스트지가 보통 많게는 100단어, 적게는 한 70개에서 100개의 어휘가 있어요. 됐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표제어는 20개고 30개뿐이 안 되는데 20개, 30개의 그 표제어를 갖고 내가 확장을 시켰다거든, 필수편에는. 그러니까는 이 필수편에 그 테스트지를 다운로드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쭉 훑어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너무 빠져있다. 야, 이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인데 다 속속 잡아줬구나. 그 테스트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 테스트지가 보시면 그 한쪽은 영어만 있고요. 테스트지가 그 앞면과 뒷면인데 앞면은 영어랑 한글이 같이 있고 뒷면은 뭐만 있냐면 영어만 있어. 그러니까 혼자 딱 테스트하기 너무 좋아. 혼자 자가 테스트하기 너무 좋거든.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신 다음에 내가 많이 약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수편을 꼭 들으셔야 돼요. 필수편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2등급 중위권이면서 하위권이야. 중위권 또는 하위권. 그럼 2등급 이하야. 이런 친구들은요, 무조건 필수편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전 EBS, 그러니까 EBS 그다음에 EBS 복과 1800, EBS 수능 특가, EBS 수능 완성 다 이 모든 내용이 필수편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봐봐. 혼자서 공부하기에 어떤 책만 갖고 공부하기에 비효율적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김동영의 인강도 듣고 그다음에 책을 통해서 공부할 거라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요 패턴을 꼭 따라주세요. 그럼 매패가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강의를 들을 때. 그런데 두 번째, 매패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패가 없는 친구들.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요. 자, 봐요.
지금 매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 강의를 듣겠다. 그럼 이런 친구들의 거의 특징은 소개로 온 친구들이 많아요. 소개. 선생님. 자, 다시. 매패가 없는데 김동영의 단어 강의만 들으러 오겠다. 이런 친구들은 거의 다 친구 소개로 온 친구들 거의 다 왔습니다. 또는 자기가 이제 맛보기 들어보고 나한테 필요한 강의네 이렇게. 그렇다면요. 매패가 없는 친구들은 잘 봐요. 제가 등급이 1등급이다. 그러면 아마 매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강좌로 구입한 친구는 적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2등급 이하. 이 친구들은 무조건 필수편을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등급 이하의 학생이면서 자기가 소개로 온 친구들이 거의 다 많고 매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 강의를 꼭 들으, 콕 집어서 오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필수편을 들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단어가 많이 약해서 온 친구들이니까. 근데 자기가 1등급이야. 1등급인데 어려운 단어를 어떠한 어려운 단어만 자기가 집어서 보고 싶어.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 어려운 단어만 좀 보고 싶어요. 쉬운 단어에 헷갈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포인트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종합편 들으세요. 종합편. 그런데 종합편 진도의 원칙이 뭐냐면 필수편에서 한 단어들은 건너뛰는 게 있어. 그럼 자기가 먼저 종합편을 들으면서 좀 부족하다. 그때 필수편을 병행하세요. 필수편을 병행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일단 종합편만 들으시고 근데 자기가 40개의 단어 중에서 자기가 모르는데 너무 많이 건너가. 그럼 그때 필수편 같이 들으셔야죠. 그렇게 듣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잠깐 볼까요? 그 제가 가리키는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1월, 2월, 3월, 4월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쟤는 EBS 공부해. 그 EBS 막 쫓아가요. EBS 문풀이란 말이에요. 해보니까 안 돼. 또 시험 성적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때서야 좋았어. 나 단어 먼저 해야지. 이렇게 찾아온 친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 강좌가 참 신기한 게요. 원래 단어를 초반에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매출은 1월부터 1월보다는요. 6월, 7월이 엄청 더 많아요. 7월, 8월이 엄청 더 많아요. 1월에 2배 이상. 이유가 뭘까요? 감언이서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필요한 거는 어휘인데 우리가 보통 지문에 보면요. 옆에 막 어휘가 적혀져 있고 어휘를 안다는 전제하에 문제풀이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시험장에는 어휘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혼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휘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어휘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습성을 들인 애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꼈구나. 어휘를 알아야 되는구나. 어휘를 해야지 기본이 되는구나. 기본은 지금 2등급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어휘 학습을요. 7월, 8월에 엄청나게 듣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늦지 않아요. 그때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름방학에 여러 가지 특강들이 있잖아요. 제가 학원을 50군데 정도 나가요. 근데 여름방학에는 거의 다 특강반이 거의 다 마감이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어휘를 등하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시험을 여러 번 보고 나니까 진짜 내가 real, 진짜로 뭐한 거야? 체득하게 되죠. 내가 부족한 게 어휘 역습. 그래서 그때서야 어휘의 인강을 듣고 현장을 찾아온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영어 실력의 진짜는 뭡니까? 그건 어휘예요. 어휘와 파생, 어휘의 흐름이 문법이 되는 거죠. 어휘의 쓰임이 뭐가 돼? 문법이 되는 거고 어휘 두 개가 합쳐지면 수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휘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에 다른 거 딱 집어 넣고요. 영어는 어휘 한번 꽉 잡아보세요. 이 필수편 강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되게 짧아요. 한 강의 15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뭐가 돼? 뭐 다른 공부하다가 환기 차원에서 또 어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냐면 위로 차원에서 듣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수업 듣다가. 여러분, 이 여름방학 다른 거 다 집어넣으시고요. 한번 어휘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적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